동서풍의 아기자기한 도시들을 연결한 로맨틱 가도에서도 가장 예쁜 마을로 손꼽히는 독일 로텐부르크. 다양한 수공예 품과 크리스마스 장식, 장난감 등을 파는 아기자기한 상점들. 파게티와 샐러드, 피자 우아하게 먹고 독일 일정 마무리. 느리느리 하는 게 다 포도밭이라 이거잖아. 이야. 엄마 저기 가자고. 와인 한번 짜러 가자고. 다시 로텐부르크로 돌아와 시청사와 성당 등이 있는 마르크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로텐부르크 성에는 탑과 성문이 많습니다. 로텐부르크 캐슬. 예,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캐슬이? 네?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 아래 것들이 지나가는 통로네? 왕자의 게임에 나온다고 똑같은데? 동서풍의 아기자기한 도시들을 연결한 로맨틱 가도에서도 가장 예쁜 마을로 손꼽히는 로텐부르크 도시가지는 중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파스텔 빛깔의 아기자기한 집들이 쭉 늘어선 동화 속 마을 같은 거리 풍경이 따로 펼쳐지고 다양한 목시 기념품과 수공업품들을 파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만들었네요. 이거 멋있네. 애들 거네. 애들용이야. 착해. 크리스마스 장식 소품과 미니어처 장난감 등 귀여운 소품들 많았습니다. 초코볼이나 작은 도너츠처럼 보이는 이것은 한때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일명 망치과자 순이발렌입니다. 식감은 바삭, 맛은 고소, 달달. 원형통의 육중한 성탑과 성문, 견고하게 지근 성벽의 큰 도시 로텐부르크. 공기가 문화재였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밥 먹고 안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밥 먹고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 진짜 것 같은데? 다 진짜야? 거의 다. 빛나는 게 안 보이지? 빛나는 게 보이지 않는 거. 올라갑니다. 여기 잘 보여줘. 오, 빛차? 분위기도 좋고 맛까지 있는 스파게티와 샐러드에 피자까지 우아하게 먹고 독일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의외로 담백한 광동식 순대만두, 왕미장, 조금은 특별한 비둘기구이, 중국은 참깨죽,